87년 1월부터 6월까지 심장마비? 22살짜리가?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체인 리액션? 이게 실현이 될까?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. 이 이야기에 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1987에서 87학번 신입생 연희 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. 1987년 가장 뜨거웠던 그 해를 기억하시나요? 1987년의 그들이 2017년에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시작은 굉장히 다큐스럽게 핸드헬드에 기반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룩과 점점 더 많은 인물들이 쌓여가면서 드라마틱한 카메라 움직임 캐릭터들의 감정으로 어떻게 더 들어갈 것일까 망원 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또는 접사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 김우영 촬영 감독은 배우의 호흡, 눈빛 하나 카메라로 연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명배우랑 같이 작업하는 우리 촬영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연희의 방을 구경했는데요 1987년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대가 아니지 많이 많이 봤었었죠 저는 CD, MP3 세대였는데 어 나온다 말로만 듣던 마이마이를 실제로 보니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이 장면 촬영할 때 최루탄을 처음 봤어요. 정말 깜짝 놀랐고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. 실제로 그 시절에는 시위도 많았고 최루탄이 터지는 일도 잦았다고 해요. 1987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시죠? 저와 함께 가볼까요? 87년도 자료를 엄청나게 받았었어요. 30년밖에 안 된 이야기거든요. 기억하고 있는 그 시대를 영화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요소는 다 빼고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. 절묘하다 절묘. 박동철 진짜 그렇게 터지는 건데? 영화상에 설정된 날에 똑같이 맞춰서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을 쓰기도 하고 지금 이런 작품처럼 완벽한 고증을 한 작품은 크게 없었어요. 영화에 나오는 어느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마음 가짐 상태부터 진짜여야만 하는 강박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장면이에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감독님은 계속 원단 많이 보셨어요. 우리한테는 30년 전이지만 그 당시엔 새 옷이었잖아요. 그때 사진하고 똑같은 상태를 감독님 원하셨고 윤석 선배님이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사진을 어느 날 들고 와가지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그 배경이 어떻게 됐고 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이 인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동화되고 진짜 인물로 연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1987을 통해 정말 많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두 한마음으로 의미 있는 이 영화에 참여하셨는데요 지금부터 1987석 배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대공수사처 박처장 역의 김윤석 선배님 단순한 나쁜 사람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윤석 선배님은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뿌려내려 있을까 이 인물은 본질이 무엇일까 외형도 실존 인물에 가깝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미묘하고 뒤틀려 있고 뱀파이어였어 뱀파이어 히스토리와 폭과 두터움을 갖고 있는 캐릭터여서 더 무섭게 느끼시지 않으실까 영화 속에서 선배님의 강렬한 존재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지검 최검사 역의 하정우 선배님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겁다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럭비공 같은 드라마적 재미를 주는 모든 것도 이렇게 핥아먹는 식이면 어떤 핵심 코어는 잘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배우여서 열심히 막 나오면 이 캐릭터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마음속에 오케이가 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보여주시니까 꺼낸다 그래서 촥촥하니까 촥촥 그 맛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재밌네요 특유의 자유로움과 시원시원함이 섞인 선배님의 연기 기대되네요 우리 삼촌 교도관 한병용 역의 유해진 선배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양심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이 캐릭터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고모님입니다 고모부요 저때 목소리가 잠기더라고요
아니, 정착할 때 써드리는 게 혹시 어, 다이제스트 괜찮은데? 83년 거. 어 맞아요 맞아요. 건강 다이제스트. 작은 디테일까지도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. 얼마나 놀라운 배우인가. 오케이. 저희 오케이요. 됐으면 좋겠다. 저와 선배님의 케미도 기대해 주세요. 87학번 신입생 연희 역할의 바로 저 김태리입니다. 연희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고 너무 복잡했어요. 매 순간 순간이 큰 일을 겪게 되잖아요. 이 모든 감정들 진짜 감정이어야 되고 드라마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많은 감정들이 계속 몰아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. 진짜를 찾아가다 보니 힘들었을 거예요. 눈팔 정도만 돼서 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테리가 한 더 앞에 게 너무 좋아서. 테리 씨는 진짜 감정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고생을 담당하셨죠. 대공수사처 조번장 역의 박희순 선배님. 센 캐릭터고 악역일 수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을 괜찮아? 굉장히 잘 해내는 되겠습니다. 복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갔다 왔어. 한 신도 쉬운 신이 없어가지고. 짧은 시간 안에 그 갈등을 밀도 있게 표현하려면 쉽지 않았던. 열정적인 기자 사회부 윤 기자 역의 이희준 선배님. 정의의 사도 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. 똑같은 인간이었고 평범한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. 실제 윤 기자님이 쓰시는 기사를 많이 읽어보고. 아 왜 진실 보세요? 더 놀라는 거? 이런 일이 있다고?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. 살아있는 진짜 기자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설경구, 김의성, 문성근, 김종수, 오달수, 우현, 고창석, 유승목, 조우진 선배님까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. 30년 전 굉장히 용감하고 치열하고 멋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. 1987년을 사셨던 많은 분들에게서 또 다른 용기와 희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가 뜨거웠던 그해 1987이 2017년에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못다한 이야기는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. 지금까지 87학번 신입생 연희 김태리였습니다.